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도행 비행기 용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을 보면 비행기 좌석 머리받침대에 자리 잡고 있는 두 발이 보이는데요.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로 3, 40대로 보이는 여성이 이륙 이후부터 앞좌석에 발을 올렸다고 합니다. 작성자에 따르면 옆좌석에는 남편인지 애인지 모를 남자가 있었다며 앞자리에 사람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승무원들도 놀라기만 하고 제지하지는 않았다며 또라이 건드려봤자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냅두자 하는 눈빛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